자, 지금부터 교육 도와드릴게요. 예. 땅에서 자전거 타보신 적 있으시죠? 예. 땅에서 타는 자전거랑 이거랑 똑같습니다. 예. 페달 젓는 만큼 조금씩 흔들리는 게 자전거인 거 아시죠? 예. 딱 그만큼만 흔들릴 거예요. 그런데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. 첫 번째, 무섭다고 천천히 저으시면 안 돼요. 예. 무섭다면 차라리 속도를 높여주세요. 왜냐하면 천천히 저으면 그만큼 힘이 많이 들어가서 꾹꾹 누르다 보니까 흔들리게 돼요. 예. 그러니까 천천히 가면 더 무섭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예. 두 번째, 몸에 힘 빼주세요. 힘 줘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누르게 돼서 더 흔들립니다. 예. 자전거 한번 흔들어 보세요, 지금. 자전거는 원래 이러면 넘어진다, 안 넘어지죠? 예. 왜 그러냐면 위아래로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위에가 꺾이는 이 정도가 최대 각도예요. 예. 이상 안 넘어갑니다. 아시겠죠? 예. 자, 손 놓고 한번 앉아있어 보세요. 자세히 이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. 아, 예. 이들 한번 흔들어 보세요. 억지로 이렇게 흔들었을 때도 균형 잡을 수 있으면 손 놓고도 할 수 있어요. 아, 예. 그만큼 안전한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. 예. 무서운 거지 위험한 건 아닙니다. 아, 아시겠죠? 예, 알겠습니다. 지금처럼 힘 빼주세요. 엉덩이만 살랑살랑 흔들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. 예. 마지막으로 팁은요, 줄은 일자가 아니라 살짝 쳐져 있어요. 절반은 내리막이란 거예요. 아, 예. 내리막은 굳이 안 밟으셔도 되겠죠. 예. 가만히 있어도 그때 주변 구경하셔도 상관없고요. 예.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. 대신에 절반 오르막이겠죠. 예. 오르막을 만나면 자전거가 알아서 천천히 갈 거예요. 예. 그때부터 페달링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반대편 갔다가 오실 거고요. 예. 갔다가, 아, 나 못하겠다 하고 자전거 버리고 올 수가 없어요. 아시겠죠? 예. 자, 출발 한번 해볼게요. 자전거를 예. 확인, 상부 확인, 상부 확인. 자, 출발해보겠습니다. 아, 출발! 오! 와! 안 무서워요. 양손을 놓고 싶은데, 아, 양손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아. 타워랑 여기 전체적인 시설. 아, 그리고 저기 빈대가 한눈에 보이네요. 와. 무서워. 아, 일단 왕복이니까 돌아올 때는 스틱을 사용하겠습니다. 깨끗이. 아. 쏠리는 느낌이. 아니, 절대 넘어지지 마. 예. 조금 다 하겠습니다. 출발 볼게요. 손이 안 맞아. 와. 전체적인 기분이 좋습니다. 와. 제일 높은 데서 재보려고 했는데, 여기서도 충분히 너무 멋져요. 너무 멋져. 와. 와. 안전하고 괜찮아요. 또 타고 싶어. 어떻게 일단 경치가 좋아서 상당히 괜찮습니다.